네, 오늘은 토요일 아침 11시 10분? 그 정도 됐습니다.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 벨기에에서 청년 3명이 그 반조 그 나무가죠. 트럭 몰고 온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네, 저기 벨기에에서 그 청년들이 도착했네요. 지금은 12시네요, 12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었네요. 뭐, 뭔 일이 있었나? 하여간 이제 만나러 갑니다. Just natural. 마이 유튜브 채널. 아, dans le vide. 바이 바이. 짠. 이 캐어포. 여기는 클링엔탈 시내에서 위쪽 동네 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클링엔탈 사람들은 여기를 게토라고 부르죠. 게토.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깡패 소굴은 아니고 이제 예전에 이제 구통독 시절에 지어졌던 아파트 같은 게 많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 오늘은 일요일인데 여기에서 바이올린 제작을 배우는 예림이를 인터뷰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해야 합니다. 요란하네요. 독일의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례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박모 씨의 요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빠 근데 지금 들어온 건 빼고 찍어야 돼요. 장미칼. 아, 예림이가 밥을 먹고 가라고 이렇게. 아, 유튜브. 밥을 먹고 가 이렇게 반찬이랑 요리를 해줬습니다. 맛을 보고 냉정한 비판을. 예림이가 해준 밥입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다? 오빠 이거 노래 전작던 거예요? 아니야? 예림이가 준 오뚜기 귀한 걸 이 귀한 것을 아니 한 통으로 했는데 한 통이더라고요. 오 이 귀한 것을 근데 그게 제일 감성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던 새벽 6시입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점점 이불 벗고 나오기가 힘드네요. 아 출근도 하기 싫어. 그래도 가야겠죠. 저의 모닝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을 먹을 토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갑니다. 목이 아파. 잠깐만. 쓰던 가방은 빨아야 돼서 옛날에 다니던 독일 국립도서관 가방에 놔둡니다. 아이씨, 한숨은 잘 안 되나? 가볼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른 주는 휴일인데 작생 주는 이런 날입니다. 이건 이제 겔베싹이라고 해서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월요일 날에는 플라스틱 버리는 날이라서 여러분께 이미 쌓여있죠? 이렇게 출근할 때 보내줍니다. 흐리멍텅하네.
자, 출근했습니다. 아, 편안하네. 그리고 라디오도 이제 시작입니다. 하루가 이팅! 자, 저번에 만든 슈팀 스톡을 이제 모양을 재단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이 밑부분은 잘라주고 순차적으로 이제 다 잘라줄 겁니다. 톱날을 이제 큰 걸로 바꿨고요. 전용 톱날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잘라야 됩니다. 요 지금 연필로 살짝 표시됐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라야만 리드가 이 위에 걸리지가 않겠죠. 너무 조심스럽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부분을 잘랐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이런 날은 기분이 아주 상쾌하죠. 예. 조금 다듬고 아침 먹고 마저 자르겠습니다. 네, 아침을 먹을 시간입니다. 아까 아침에 만든 토스트를 먹방의 시간을 갖도록. 폭발하네. 이건 좀 전에 왔는데요. 그 이본느가 쓴 반도네온 교본이 이쇄를 해가지고 책이 왔습니다. 이건 첫 번째 일관이고 1권, 2권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되게 어린이용 교재도 지금 유럽에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옮겨야 되네요. 자, 이제 스팀 스톡을 위에 이제 각도를 줘서 잘라냈고, 이제 이 윗부분이랑 샌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기다 이제 큰 리드는 이제 여기를 깎아내거든요. 이제 바람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거 하고 이제 가죽만 붙이면 리드 블록은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악기는 이제 언제 바뀌어? 한 바뀐 지 꽤 된 악기인데 조율을 오늘 그 바뀐 독일 아저씨가 온다고 해서 조율을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르노 아놀드에서 만든 반도네온인데 특이하게 이제 리드 아코디언처럼 약간 뭐였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리드입니다. 아이언 리드 플레이트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특별한 특별하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뭐 그냥 그냥 그래요. 자 이제 베이스 리드 블록 다 만들었습니다. 가죽까지 붙였습니다. 이제 이걸 메카닉에다가 붙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접착을 하면 됩니다.